치커리 어 컬러풀 테일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또밥 치커리 마법이 깃든 붓, 그 붓은 세계를 아름답게 칠할 수 있다. 그리고 화백은 붓을 세상에 휘두르지. 그 붓은 오랜 시간 동안 대대로 전해지고 있으니. 하지만 치커리는 정말 멋져. 완전 천재라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적이 없었어. 이성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지. 라는 상상하면 용. 나니? 나니? 오 마이 갓. 치커리의 색이 전부 사라졌어. 빨리 가서 말해야겠어. 화백의 탑. 여기도 색이 없었던가? 이건 아몬드야. 화백의 모범이셨지. 화백의 스타일이 엄청나게 다양해졌어. 그녀가 남긴 유산이라고 할수 있지. 캐럿인 것 같아. 실험적인 시도를 하셨지. 드래곤볼식 장명법이네. 그녀도 다채롭고 용감했지. 걱정 마, 치커리. 애진 녀석. 달팽이다. 죽어라. 치커리다. 주인공이 치커리가 아니었네. 이 양반이 치커리네. 붓을 놓고 갔잖아. 만약에 내가 붓을 휘두른다면? 치커리처럼 해보자. 좀만 휘둘러볼까? 마백의 붓을 얻었다. 티커리가 무사하길 내가 도와주도록 하지. 세상을 민트색으로 칠해주지. 민트 레지스탕스. 좋았어. 챕터 1. 어두운 숲. 런천 미트. 쓰레기를 주웠다. 쓰레기도 이름이 있을 텐데.
서퍼숲은 이쪽. 왜 말풍선을 옮길 수 있을까? 반투명 말풍선은 쓰고 싶지 않았던 걸까? 치커리의 그림 중 하나였는데 지워진 것 같아. 포트럭 미술학교에서 이걸 맡고 있을 텐데. 어? 구름 칠할 수 있다. 나비다. 치커리의 집. 주인공이 치커리가 맞았어? 아, 맨 처음에 적는 게 주인공 이름 적는 거였구나. 졸지에 치커리가 두 명 됐네. 바질. 정원을 가꾸는 팁을 나눠줄까? 어떤 꽃들은 색을 칠하면 자라난단다. 어떤 꽃들은 색이 없어야 자라기도 하지. 색을 지우려면 우클릭을 하면 돼. 블랙베리에게 말해보렴. 동남쪽에 서퍼숲에 살고 있단다. 고마워요 바질. 쓰레기를 주웠다. 포켓몬스터 너도밤나무숲. 와 염소. 치커리가 너에게 붓을 줬구나. 색을 칠하는 정말 많은 방법이 있어. 나는 Alt 또는 X를 눌러서 붓을 아주 크게 만들지. 나는 Alt 또는 X를 눌러 붓을 작게 만들고 플러스로 확대할 거야. 자세하게 그릴 거야. 그건 끔찍한 스타일이야. 피 진저. 진저는 생강이잖아. 피는 콩인가? 뭐야, 색깔 바꿀 수 있네. 색칠이나 지우기 버튼을 꾹 누르고 그리는 거야. 빨리 그릴 수 있어. 누런 집.
맞았다. 마카롱, 에이, 내 집에 색이 사라졌어. 고쳐줘. 더빤 색을 칠해줘. 남자라면 핑크색이지. 에이, 이 색깔들은 이건 터프해. 야구 모자. 예. 어떻게 확대한다 그랬더라? 플러스 키였지. 플러스 버튼으로 확대가 안 되는데. 거리가 붓을 넘겼니? 화백의 실력이 예전만 못해지는 것 같은데. 블랙베리가 그립군. 직거리는 최고의 화백이거든요? 블랙베리는 남동쪽에 서퍼숲에 살고 있어. 백. 네 집에 똥칠해야지. 앗. 고맙다는데.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아. 색을 더 칠해줘. 네가 좋다니 다행이야. 앗. 불편. 하임. 다른 친구들과 같이 그리는 방법을 아니. 코옵 시작을 눌러봐. 하향이 너무 높네요. 왜? 조금 늦게 열었어 말이야. 제대로 차려있는 것도 깜빡했네. 엔터를 눌러서 옷을 갈아입어봐. 훨씬 낫군. 올라. 펩시? 성은 펩시고 이름은 콜라인가. 지커리가 내게 붓을 빌려준 게 보이는구나. 새로운 셔츠를 그려주지 않을래? 그러죠. 어렵다. 어썸. 다들 입게 만들어야겠어. 좀 무서운데 바꿀 수 있나? 나중에 새로 옷 얻을 수 있겠지. 주키니,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
다른 사람이랑 놀아. What? 유리.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방식이야. 정점에 달하면 이게 바로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라는 걸 보여주지. 미니와 포켓 재킷. 내가 찾는 의상이야. 주워. 옷집 가서 사십시오. 무슨 치커리야? 도넛 부스. 집에 전화하기. 엄마한테 뭐 해야 되는지 물어보자. 엄마 안녕. 치커리 어떻게 지내니? 서퍼숲으로 가보는 게 좋겠구나. 블랙베리가 거기지. 아빠 바꿔줘. 아, 더 정확한 힌트구나. 아니, 종족이 다른 것 같은데요. 붓을 좀 써야 될 거야. 아래쪽 길로 갈수 있을 거야.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버튼을 막 눌러보던가. 안녕하세요. 아직 나무는 못 가고 꽃은 갈수 있나 봅니다. 예굴. 레몬. 모든 게 색을 잃었어.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색좀 칠해줄래? 이름이 레몬이니까 레몬색으로 칠해주지. 이게 당신의 집입니다. 다 다르게 칠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진짜 클라이언트는 수정, 최종본, 진짜 최종, 진짜 마지막 수정, 리얼 파이널. 에반데. 아이씨, 꼴밖에 안 해. 방패자샷. 피클. 무투천이야. 어때? 떨어질 것 같군. 럴지도 나도 써볼래. 러슈. 쩐당. 뭐야? 개고수네. 좀 치네. 나도 그려보자. 너무 좁아. 여기다 그리자. 우름님 비켜봐요. 치커리 좀 그리게. 아예 주인공 이름을 다른 걸로 했어야 했는데.
우석. 노쿤. 사소한 일이 나를 신경 쓰이게 해. 세상이 흑백으로 변해버렸어. 아닌데. 뭐야? 꼬앵이를 찾았다. 아까도 꼬앵이 있었나 보네. 내가 놓쳤네. 프레젠토 비니. 쓰레기. 줄무늬 티셔츠. 퀘스트 아이템 비니랑 뭐였지? 누구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최악이군. 준비가 안 됐다. 내가 틀렸기를 바라지. 이쪽으로. 양반이 블랙베리 그러구만. 꽃잎 드레스. 별빛 티셔츠. 진행 순서가 어디가 먼저지? 책모자 레몬색으로. 색깔 늘어났다. 색깔이 늘어난 게 아니라 바뀐 것 같은데? 아닌가? 늘어난 게 색깔이 바뀐 것 같은데. 맵에 따라서 다른가? 색깔이 쓸 수 있는 색깔이.
리본을 얻었다. 리본은 빨간색이 국룰인데. 뭐지? 길이 막혔어. 아, 바보. 으드. 청색 쓰고 싶다. 사이언 그립스입니다. 냠동굴 냠이 냠이 얼러 테러리스트 뭐지? 이 어둠의 기운. 크크. 어둠. 갑. 어떻게 하라는 걸까? 뭔가 퍼즐일까? 아빠한테 전화하면 알려줄 듯. Father. Mother, father. 이름이 원달러. 블랙베리를 찾으렴. 워즈 너굴맨. 화면 오른쪽으로 두 번 가봐. 네가 들어가야 할 커다란 무서운 나무가 있을 거야. 고마워요 너굴맨. 블랙베리 이비 이런 건 본 적이 없어. 네가 해결해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이를 봐. 오. 너무 황차. 눈썹 그려줄까? 눈 찌르기. 갑자기 오프 됐는데. 딱딱하. 와, 세즈. 아, 직접 따면 안 되는 거야? 키 깎였네. 입만 안 맞으면 되는 줄 알았지. 때릴 수 있는 건가? 아, 때릴 수 있는 거네. 무적인 줄 알았네. 버텨야 되는 패턴인 줄. 뭐야, 이거 에임이 어려운데? 안 넣어놓음. 지금 셀레스트 쓰나가셨던 사람이라더만. 음악이 그 느낌이 나네. 셀레스트도 불금갓 게임이었지. 챕터 2 마법의 임무. 내 힘을 봐냐? 무패야. 아무것도 없던 이곳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 네 덕분이다. 지커리가 배워야겠군. 내 예체자 지커리. 이건 모두 지커리의 책임이야. 널 이렇게 보내는 건 옳지 않았는데. 겁쟁이. 나의 치커리장을 모독하지 말라는. 그녀가 붓을 준 게 아니에요. 내가 훔쳐왔어요. 이게 뭐든 간에 치커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가 망쳤구나, 꼬맹아. 그 붓이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지 전혀 모르는구나. 네가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어. 살아남은 것에 감사해라. 치커리에게 붓을 돌려주어라. 딱히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붓의 유대가 강해졌다. 당신의 붓이 어두운 곳에서 빛납니다. 와, 야광펜. 이제 가면 치커리한테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런 전개인가? 목깃 코트. 안녕하세요. 사이언 마젠타. 유저 한글 패치입니다. 바라바바바바밤. 안경. 야, 비켜. 반달 티셔츠. 반달은 안 돼. 반달은 나쁜 거야. 클럽 됐다 갑자기. 런천 민즈. 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 이게 몇 번째인지. 꼬맹이 데려오는 거네요. 에용. 꼬맹이. 색깔. 나 좀 꺼내줘 얘들아. 내가 만든 티셔츠 입고 있네. 저거 입지마. 판매 중지 때려야 된다 저거. 리콜해 빨리. 되게 쿨한 디자인이지 그치? 화백이 디자인한 티셔츠는 멋진 소지품이지. 와사히. 이 새 셔츠 마음에 들어. 완전 내 스타일이야. 만들어줘서 고마워.
비니와 포켓 재킷. 포켓 재킷. 포켓 재킷. 전체 화면하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집에 왜 이거밖에 없냐? 그진가? 아니지, 집이 있으면 그지가 아니지. 당신의 붓을 가져갔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가 청소부구나. 치커리 대 치커리. 모든 색이 사라져서 혼란스러웠어요. 사실은 상관 없어졌어. 네가 가져. 무책임한 놈. 이젠 아냐. 내 그림 구려병에 걸렸군. 아싸, 내 거. 이젠 내 거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도록 하겠어, 치커리. 야, 그만해. 싫은데 짜증난다고. 싫은데 이 집밖에 안 나와. 아픈 싸. 기분이 좋지 않아. 냅둬. 가. 싫은데. 안녕하세요. 화백님을 찾고 있는데 치커리 씨가 올 줄 알았어요. 나는 새로운 화백이야. 화백의 사원이에요. 무서운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화백의 사원이 알았어요. 니블 동굴을 지나 포트럭에 가셔야 될 거예요. 어두워요. 이만. 땡지 거의 없네. 고양이 컷. 포켓 재킷. 내용. 니블 터널.
포트럭 디너 점심. 포트럭은 무슨 뜻이죠? 새로운 능력 얻어야 갈 수 있는 건 댕갑다. 꽃! 뭐지? 파티용으로 각자 집에서 요리를 가져와서 먹는 거. 한국에서 하면 다 김치 가져오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아이템이 있으니까 이게 있는 거 아닌가? 아이템이 어디 있는 거지? 아이템 없이 그냥 이것만 있는 건가? 아, 여기 왔다가 나가려면 저 길밖에 없구나, 나가는 길이. 검드레스 검드. 왜 옷도 드레스인데 드레스도 드레스일까? 어떻게 내려가지? 게임 이름입니다. 저 선물 어떻게 여기로 가는 게 아니구나. 밑으로 안 가지네.
뼈니 순무 손상에 면역이 됩니다. 돌아가는 길을 완전히 잊어서 어두워서 한 치 앞도 안 보였어요. 동굴은 벌레들로 가득 차 있고 출구로 가는 길을 선으로 그려줄 수 있나요? 그냥 나 따라와 임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맞네요. 아이 벌레 새. 지나갑니다. 아. 벌레들이 무서워요. 밟으면 피 깎일 것 같은데 안 밟아지네. 여기가 출구 아니야? 너희 아이템 먹어야 되는데. 저기구나. 별티 스티븐. 정말 고마워요. 이걸 받아주세요. 반다나 불러주세요. 마백의 사원요. 겁나 하찮게 생겨서 귀엽네. 뭐지? 뭔가 있음. 좀 나중에 올 수 있는 덴가. 고행이 없나?
버틀어. 어, 너굴맨. 애인이랑 노느라 바쁘니? 표정 썩었어. 만 이제 화백이라며. 지기네. 스파 끝나고 딘킨드나스 쿠폰 받았는데 아직 안 바꿔먹었네. 딘킨드나스까지 가야돼. 길을 잃지 않길 바란다. 카메라 맵을 얻었다. 캡맵 전화해. Yes, father. 네. You are my father. 요즘 젊은 애들이란 드나스 많이 안 먹어봐서 모르겠네요. 상호작용 한 번만 하고 가버린다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금방 컨트롤 또는 미로 대화를 스킵한다니까. 쓰레기? 쓰레기 같은 놈. 먼 치킨 10개 교환권인가? 뭐 쪼개난 도넛 10개 든 거 교환권 받았는데 밖에 너무 추워서 도넛 먹느라 나가기가 귀찮아. 날씨 좀 풀리면 나가고 싶은데 개추움. 개추우면 개추. 야스타, 네. 분무 때문에 오셨습니까? 사원에서 이상한 게 자라고 있는 걸 봤거든요.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항상 아름답거든요. 화백이라면 사원에 가봤겠죠. 굿에 관한 역사가 있어요. 피크닉의 보물이에요. 니들이 왜 나한테 해달라 그래. 이거 지커리가 방구석에 처박힌 이유가 있었네. 허니비 무사해서 다행이야. 지켜봐야겠어. 에용 너도 닥대. 색깔 들어간다. 허니분 항상 길을 잃더라. 하리스 가는데도 길을 잃는단 말이야. 런천까지 가서 무사히 돌아왔어. 내가 도와줬지. 도넛을 사오러 갔는데 길을 잃었어. 피크닉 절반을 건너서 나타났다니까. 허니분 그런 아이야. 순무. 나도 도넛. 나도 사줘. 안녕하세요. 가족들한테는 오다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가족이 많죠? 어린애 취급받는 건 저였어요.
아마도요. 중요한 임무를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움이 됐나요? 물론 프리터, 프리터라는 음식이 있어? 일본에서 알바만 해서 사는 사람들 프리터 아니냐? 프리터는 과일이나 고기를 튀김한 것을 말한다. 사과 튀김? 아니, 아무리 튀기면 다 맛있다지만 사과도 튀겨 먹냐? 영국 요리였네. 미술학교가 세워지기 전부터 말이야. 우리 쥐들이 최초의 화백 중 하나였다는 거 아니? 작다고 얕보면 안 된단다. 미술학교와 사원은 엄청 오래된 유산이지. 포트럭은 엄청나게 바뀌어왔어. 모든 학교에서 아이들이 견학을 온다니깐. 으스쿠스, 어쩌지? 일레븐스에 모두가 갇혀버렸어. 한사태라도 일어난 모양이야. 내 가족도 거기 있는데. 그리고 예전 화백 야담엄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도와드릴게요. 저는 사실 새로운 화백이거든요. 이 무너진 바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모르겠는데 방법을 찾아볼게요. 야, 내 가족들이 아직 일레븐스에 있어. 세븐일레븐스. 세계가 어떻게 돼가는 거지? 마치 사람들이 배고프지 말아야 할 텐데. 피자. 오늘 피자 시켜 먹으려다가 메뉴가 너무 산만해서 치킨 먹었는데 그냥. 가끔 배달앱에 들어가면은 메뉴 스크롤 개선된 가게들 있는데 정리 좀 해야 돼. 것들 다 보면 다 똑같은 메뉴들인데 정리를 안 해서 스크롤이 길어져. 예헤. 응. 의상 교환. 옷을 교환하고 싶어? 뭘 바꿔줄까? 뭐 머리띠밖에 없네. 안 해. 원치 수화기. Salt. 솔트랑 캐러멜이랑 같이 있네. 반짠 듀오. 화백의 사원은 이쪽.
하찮게 생긴 거 뭐지? 약간 뒤틀린 스마일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예운드레스. 이거 주인공은 색칠을 해줘도 금방 뭐가 묻었어가. 색칠을 해줘도 택도 없다. 아, 이거구나. 색깔이 별로 없네요. 액체기. 뭔가 퍼즐 같은데. 뽀롱. Happy Undock and Elevens. 굉장히 화끈한 맵이구만. 아차는 스마일. 꽃. 별표는 즐겨찾기인가? 아직 어떻게 지나가는 맵인지 모르겠군.
몰아다니다 보면은 튜토리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게 선물인 거 보면은 튜토리얼이 어디 있을 거야? 거기 가서 아는 법 배워서 오자. 튜토리얼. 쓰레기. 야보이 모자. 내가 카우보이다. 카우보이. 나는 황야의 무법자 카우보이. 맞으면 어떻게 돼? 빅 프레젠트. 브러쉬 스타일을 얻었다. 나중에 유용하겠지? 지금 쓸 수 없나 보네. 고랑이. 자는데 염색당함. 하트 티셔츠. 카드. 카드의 영화비.
내가 저기까지 들고 와야 돼. 안 돼. 이거 미는 방법이 좀 이상하네. 와. 누나가 저 반대편 돌에 갇혔어. 구하기 귀찮아서 그냥 잤네. 너가 돌을 치워준 그랜이? 고마워. 우린 여기 갇혀있었어. 내가 너무 고팠지. 게으르고 아무데도 쓸데없는 동생을 도와줘서 고마워.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동생이 엄청 걱정됐어. 아마 잠이나 자고 있었겠지.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구만. 낮잠이나 자야지. 너네 음식이나 가져와. 아치 호텔. 아치 호텔. 빅사. 빅사는 빅사과의 관목이다. 타코 알파스트로 만들기. 아치 호텔. 착색제로 쓰는구만. 빅사. 님 여기 사람 아니죠? 바위가 치워졌군요. 올리브. 님 화백이죠. 색칠해줘요. 여기 전체다가 다 칠해줘. 겁나. 꼬맹이들 특성이랑 똑같네. 질렸어. 진짜 꼬맹이네. 상꼬맹이. 아이들이 찾은 쓰레기. 진짜 어린이 특성을 잘 알고 있네. 조심하지 않으면 뇌를 다치고 맙니다. 세븐일레븐스. 나는 에피 언덕에서 노는 게 좋아요. 전 톡톡 터지는 방울들이 좋아요. 엄마는 방울이 가스로 가득 차 있다고 했어요. 안월전이 있어요. 휴. 에이 꼬맹이들. 누나도 색칠해주자. 펄은 흰색으로 하고 싶은데. 햄버거 사오셨다는데. 엄니께서. 먹고 하면 되겠다. 마지팬. 마지팬은 또 뭐야? 마지팬. 으깬 아몬드나 반죽 설탕 달걀 흰자로 만든
말랑말랑한 과자이다. 설탕과 아몬드 가루를 버무린 반죽을 뜻하는데 공예용 마지팬과 부재료용 마지팬으로 구분된다. 2분의 1이면 공예용이다. 아, 이게 진짜 과일이 아니라 공예로 만든 거구나. 마지팬. 19세 용해생. 나 방금 버거 시켰다. 부럽지? 버튼 바삭. 혹은 쏘는데. 신선한 양상추를 아삭 씹으면 소스가 쭉 흘러나오는 게 그 이맛이다 이거야. 부럽지? 부러우면 니들도 시켜 먹던가. 히읗히읗. 부럽지? 마지팬 공예. 이거 케이크 위에 올라가 있는 거 그게 마지팬인가? 이런 것도 쪼물딱거리고 있으면 재밌겠네요. 화백씨 도와주세요. 미술관에 주인인데 미술품이 색을 잃어버렸어요. 미술관을 채우는 걸 도와주세요. 색이 없는 미술관의 그림을 보는 건 마음이 아파요. 흑백으로 남겨놓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하다 멈 씨와도 얘기를 나눠봤지만 지금의 화백만이 색을 칠할 수 있대요. 남은 그림은 미술학교에 밖에 없어요. 안타까워요. 게임이라서 당연한 거긴 한데 니들이야지 왜 나한테 시켜. 그게 게임이니까. 주인장 해야지 왜 나한테 시켜. 벌레콩님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모든 맵 다 색칠하면은 평생 컨텐츠 되겠다. 이 게임 플레이 타임 많이 찍힌 사람들이 있던데 그 사람들의 색칠하면서 플레이했을까? 색이 좀 없어 보이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확대할 수 있다 그랬는데 봐도 잘 모르겠군. 무슨 버거인지는 모르겠지만 햄버거 먹고 합시다. 어디 햄버거고 무슨 햄버거지? 먹어보면 알 수 있을까? 버거킹이네 이거. 진짜 무슨 버거인지 궁금해졌다. 알아보고 와야겠다. 버거킹 맞겠지? 맞네, 버거킹이네. 사이다 가져왔어요. 버거킹은 그래도 좀 맞추기 쉬운 편 아닐까? 불맛. 불맛이 뭔지 모르겠지만 불맛이나. 불맛 말고 딱히 표현할 맛이 없다. 표현할 말이 없다. 불 먹어본 적 없는데 왜 불맛이라고 하는 걸까? 손 먹어본 적 없어도 손맛이라고 하긴 하지. 물맛. 꿀맛.
아, 이바 이바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자기 배 아프다. 화장실 좀.